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 텐데, 제목이 이거죠. How much water is too much?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너무 많은 물일까요? 너무 많은 물이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일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기사를 볼까요? Many people believe that you should gulp down at least 8 glasses of water a day to stay healthy. Yes, 우리 많이 듣죠,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로는 이제 이 gulp down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물 같은 거목 말랐을 때 꿀꺽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이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어도 하루에 항상 8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잔의 물을 최소한 이렇게 들이키는 것이 좋다라고 믿고 있죠. However, 하지만 one particular study challenges this common notion. 그런데 최근에 어떤 특정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개념에 도전을 하는, 그 말은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In fact, researchers from Monash University recently discovered that overdrinking may cause fatal water intoxication. Water intoxication이라는 말도 있는 건가요? 자, 모나시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자, 이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오버드링킹이니까 일정으로 이렇게 마셔야 되는 것보다 더 과하게 마신 것이 어쩌면 물 중독, 뭐물 어떤으로 이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Fatal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말 같은데, 그죠? 치명적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요, the researchers asked participants to drink water under two conditions. 자, 참여자들에게,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조건 아래에서 물을 마시게끔 한 거죠. 첫 번째 조건은 one was to drink when they became thirsty after exercising. 하나의 그룹은 자, 운동을 막한 후에 이제 목마른 상태에서 먹는 거였고요. 물을 마시는 거였죠. While the second involved drinking an excessive amount of water. 그래서 이제 목마르면 마셔라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었고, 두 번째에서는 아주 excessive라는 거는 과도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에 참여하게끔 이제 군을 나눴습니다. The experiment revealed that, 자, 이 실험 결과는 대니아의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The second condition demonstrated a threefold increase in effort.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적당하게 자기가 목마를 때 마시는 거하고, 막 어떤 억지로 이 정도의 물을 다 마셔, 엄청난 양을 마셔라고 했을 때, 이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세 배는 더 어떤 그 뭔가를 마시고 이걸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그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We found effortful swallowing after drinking excess water, which meant they were having to overcome some sort of resistance, said lead researcher Michael Farrell. 자, 여기에서 선임 연구한 이끈 실험을 이끈 마이클 페럴 뭐 박사님이 되겠죠. 자, 굉장히 힘들어서 해야 되는 게 effortful 되겠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삼켜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신 후에는 굉장히 그 삼키는 게 애를 쓰고 힘을 들이게 하는 신체로 하여금 그렇다는 걸 발견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거 자체가 말해주는 결과가 which ER에 나와있죠. 그들은 뭔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항, 몸에서 일어나는 저항인 것, 이거 받지 않으려는 그 resistance를 이겨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effortless한 게 아니라 effortful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서 어떤 종류, 어떤 저항이 일어나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걸 의미하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볼까요? The researchers label this response as a swallowing inhibition. 자, 이 연구자들은요, 이런 그 실험군에서 두 번째 그 실험군에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갖다가 소위 삼키기 억제 그 반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삼키는 거를 갖다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제 반응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
삼키기 억제, 삼키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몸에서 이런 걸 위해서 이거를 일으킨다는 거죠. In order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An appropriate amount of fluid consumption. Fluid라는 거는 이제 액체류를 얘기하죠. 몸에 들어가는, 유입이 되는. 그래서 그런 액체와 이런 음료의 그런 섭취가 되겠죠. Consumption. 이것을 섭취할 때 적절한 양이 있다는 거죠. 그냥 무한정 몸에다가 계속 물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양의 그런 물 혹은 액체의 그런 섭취를 몸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삼키는 걸 억제시키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Going against this mechanism dilutes the level of sodium in your blood. 그런데 이런 신체의 메커니즘에 반하는 행동이죠. 이거랑 역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dilute라는 건 우리 어때요? 희석한다는 얘기죠. 그 농도를, concentration을 약하게 한다는 건데, 너의 그 혈류 속에, 피 속에 있는 소디움, 그런 어떤 그 염분이 되겠죠? 요거의 수치를 낮추고 희석을 하고요. Potentially causing lethargy, nausea, conversions, and even a coma, right? 진짜 아주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제 이러한 염분을 갖다가 너무 희석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몸이 굉장히 나른해지고요. 또막 약간 이렇게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도 일어나고요.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코마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The study also cited instances where marathoners have died. 자, 마라톤 하는 마라토너들이 되겠죠. Died after drinking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물을 마시고 나서, 마라톤 선수들이 하고 나서는 갑자기 사망한 이러한 사례들도 인용을 하면서 이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적절한 염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So remember to listen your body when it says it's had enough. 너의 몸이,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스타일이죠. 문체 스타일이죠. 보통 listen to를 쓰지만. 그래서 몸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아서 이제 먹을 만큼 마셨으니까 그만해라고 이 몸이 얘기를 할 때, 네 몸을 좀 들어라. 이걸 잊지 마세요. 뭔가 너무나 뭔가 몸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몸이 반응을 보일 때는 swallowing inhibition 이런 때는 그만 마시세요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Number one, the study disproves the blank that dolphins are not intelligent. 자, dolphins. 돌고래들은 똑똑하지 않다, 지적이지 않다라는 자 뭐뭐한 이런 문장의 뭘까요? 노션이 되겠죠, 동격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을 이 연구 결과가 반증하고 있다,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Prove의 반대말이 되겠네요. Number two, 물로 이것만 딱 봤을 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약품을 희석하세요. 자, 약하게, 농도를 약하게 하세요. Dilute가 되겠네요. 자, Number three. 그렇게 저녁을 먹는 어떤 양상, 우리 아까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그렇죠. 막 꿀꺽꿀꺽 오니까 막 우리나라 뭐지, 폭풍 흡입처럼 뭔가 막 집어넣는 거죠. 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Number four, the patient suffers from 자 환자의 증상이 나오면 딱 맞겠네요. Conversions, 어떤 심한 경련 이러한 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She was reprimanded, 꾸짖음을 당했대, 견책을 당했어요. 왜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너무 심하다, tardiness, 너무 그 심한 그런 어떤 게으름과 일단 레이지함으로 견책을 받아 꾸중을 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